이손이 제일 문제예요. 그죠? 다른 애들은 그래도 쉽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우와, 진짜 이쁘다. 문제예요. 그죠? 진짜 많이 자랐다. 그쵸. 네. 네, 큐티클을 계속 밀어가지고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는 그러지는 마요. 이게 계속 보이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일단 지울게요. 네. 우리 그때 여기만 그때 아크릴로 했었죠. 네, 맞아요. 뜬데 없어서 보수로 해도 되겠다. 전 새로 해야 될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근데 안에 진짜 깔끔하게 잘 자란다. 그래서 다행. 진짜 다행이다. 아주 멀쩡하게 잘 버텨왔군. 완전 엄청 뿌듯해요. 잘부터 있죠. 그 안에도 여기까지는 조금 상해서 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뿌듯해. 그러니까 완전 뿌리 안쪽까지 손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나 지금 처음 연장한 게 요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만큼이나 네. 더 손상이 돼서 나왔던 네. 거는 완전 뿌리 안쪽까지 손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후, 여기 이후에 나오는 네. 요 손톱은 네, 멀쩡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멀쩡하게 자랄 거예요, 이제. 프렌치 같은 걸할 수가 없잖아요. 손톱 네, 색깔이 안 맞아요. 예뻐서. 그라데이션도 그렇고. 바르면 손톱 색깔이 예뻐져요. 이거예요? 그리고 엄청 단단해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색깔 예쁘죠? 네, 완전요.
지금 여기가 그 문제의 손톱이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아주 뿌듯하구만.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기가 뭔가 이거 샘플 얼마 안 남았어. 애껴 써야 돼. 이게 마지막 통이야.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언제쯤 나와요? 좀 걸려요. 한 달 뒤 출시 예정? 빠르면? 빠르면 한 달 뒤, 늦으면은 두 달 뒤? 저 다음 달에 왔을 때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거 무슨 어떡해요? 큰일 났다. 지금. 아, 손톱 색깔 진짜 확실히 엄청 예뻐져요, 저거. 그쵸? 네. 아, 진짜. 하나 건강한 손톱 느낌. 완전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리고 일단 단단해서 좋아. 맞아요. 아, 진짜 그 배구공을 몇 번을 맞았는데. 와. 나 손톱 너무 아픈데, 절대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넣어주세요. 이제 손님들한테 그라데이션 할 때 이 네. 베이스를 안 바르면 만족이 안 돼요. 아, 그쵸. 손톱 색깔이. 진짜 손톱 색깔 엄청 예뻐요. 핑크핑크 약간. 그래서 그라데이션도 더 예뻐 보여요. 맞아. 넣어주세요. 그래도 잘 유지해서 왔네. 와, 진짜 길이 봐. 정말. 일단 지울게요. 네. 이 여기 다른 데는 이제 다 제 손톱인 거죠. 대망의 검지. 여기 근데 이제 아크릴로 덮어놨던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이게 원래대로면 이제 다른 분들 같으면 길이를 계속 줄이면서 상한 손톱을 없애면서 해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는 길게를 원하니까 계속 안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수명을 다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완전 파여서 없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잘라낼 거였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제거하고 여기만 다시 연장을 할게요.
그 아크릴로 처음에 했던 여기까지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손톱이 비어있던 그 거기고 여기까지가 아크릴로 엄청 많이 자라. 뿌리 쪽이 이렇게 잘 자랄 줄이야. 진짜 끝까지 꺼내서 자랄까봐 진짜 했거든요. 나오는 거는 둘째치고 저는 막 이상하게 나올까봐 울퉁불퉁하게. 여기까지가 손상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위에 뿌리 쪽까지도 살짝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이제 또 뿌리는 최근에 자라나온 뿌리는 멀쩡하게 다행히 자라나오고 있어서 보면은 검정색이 타고 올라가다가 점점 흐려지고 있죠. 신기해. 와 그래도 진짜 잘 자라나왔다. 다행이다.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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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엄청 길다. 그쵸. 응. 애들이 마늘 같다고. 아 색깔이 마늘 같다. 너무 웃겨.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요만큼이 연장돼 있는 손톱이고요. 그리고 요만큼이 엄청 상했었던 그 부분. 지금 거의 다 자라났죠. 요만큼이 엄청 상했던 부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새로 자라나온 깨끗한 손톱이에요. 우와. 대박이죠? 차이 대박. 차이 대박이죠? 무지겠다 보는 거. 진짜 무지겠다. 색깔 셋 다 달라가지고. 닦아놓으니까 더 잘 보이죠? 네. 우와 진짜 이쁘다. 그죠? 진짜 마귀할머니 내 손톱 같아요. 와 진짜 엄청 많이 자랐다. 대박. 나머지 지울게요. 아, 이게 내 손톱이라니. 와 너무 소름끼쳐요. 봐주세요. 손톱 색깔 진짜 많이 돌아온 것 같아. 진짜 많이 돌아왔어. 투명한 발라놔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넣어주세요.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쁘죠? 네. 이 색깔 이쁘. 아 이걸 또 개강할 때 써야 됐을까요? 개강할 때 더 이쁜 것 같아. 그때 뭔가 또 있겠죠. 맞아. 저는 이제 다음 달 초에 아니다 다음 달 초에 올 때 더 예쁜 디자인을 찾아봐야 돼. 개강을 하니까. 다음 달 초 예약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어요. 위험한데? 아 진짜요? 너무 직감을 생각했다. 놔주세요. 큰일 났다. 안 그래도 그래서 언니 오기 전에 네.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어. 9월. 아, 그게 9월 달이었구나. 아, 저 8월 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8월은 그거. 이미 진짜 끝났잖아요. 아, 절반 찼다고. 그게 9월이었어. 그 스토리를 보고서 제가, 난 예약했으니까 뭐. 이 생각했거든요. 난 지금 내일 받으러 가니까 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9월이었어. 네. 아.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고 한다. 큰일 났네. 놔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올린 영상도 이거 이렇게 가로줄이었는데 또 가로줄이네? 가로줄에 꽂혔나봐. 넣어주세요. 시원해. 와 검지 손톱 미쳤다 정말. 대박이에요? 네. 검지 손톱이 겁나 예뻐.
너무 예뻐졌어 검지 손톱이. 아 별로. 자, 예뻐. 검지 손톱 미쳤다 진짜. 다 되셨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와, 수고하셨어요. 대박. 진짜 용됐네요, 검지. 너무 예쁘다.